잘 지냈어요? 우리 화질 괜찮나? 에이, 그거 우리가 잘 그런 게 이상한 거 아닐까? 지내세요? 난 모르지. 플링크 잘 뭘까? 자, 리사 씨. 엄청 네? 헷갈렸어. 3면씩 인사를 해보려는데 리사 씨가 한번 해보실래요? 아, 네, 저부터. 저좀 잡아주실래요? 감사합니다. 플링크 안녕, 오랜만이야. 일단 5주년 인사하는 거 축하해. 캐릭터 같아. 나도 그럼 그렇게 해볼게. 좋아. 블링크 안녕. 우리 5주년이야. 축하해. 좋아. 나이스. 언니도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언니. 블링크 안녕. 아, 다시 해야 돼. 5주년 지금 잡았어.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시작. 기억해, 기억해, 블링크 안녕. 5주년 축하해. 좋아. 좋아. 언니. 오. 아, 뭐야? 뭐, 뭐야, 저거? 뭐야? 뭔가 언니도 어지러웠어. 해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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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four. 오. No. 아, 왜 이거만 오요? 오. 왜냐면, 5주년이니까. 오. 그러면, 글로벌 팬분들을 위해 영어로 한 말씀 해주시고요. 태국어도 한 이거 말씀 못 해주시고요. 보겠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블링크 언니가 원크롭 블랙핑 하비라나카 로유리간마탕 하비라나카 하기 배웠어. 하기 또 봐. Hi Blinks, happy 5 years. 이쪽은 더 영어 잘할 것 같은데요. I can't believe that it's already been 5 years, and I'm very excited to celebrate this day with all of our members together. Aww. And thank you for always being by our side. And we love you guys. Aww. Y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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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영어로 한 말씀. 아우. 이걸 왜 뜯었어요? 던졌어. 아, 그거 하려고? 어머머머. Hi, Blinks. For you guys. Aww. I love you. 오. 오. 다 자기가 할 것만 하기. 오늘 5주년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봤는데요. 케이크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저희를 위해. 먹어도 되는 건가? 먹어도 되는 케이크겠죠. 언니가 한번 먹어봐요. 안 돼. 아, 근데 검정일 것 같아. 이것도 여기. 저번에 제가 먹어볼까요? 제가 저번에 안 돼, 안 돼. 제가 다 먹어보고. 저번처럼. 이거는 핑크도 돼도 상관없지 않나요? 보라색 아니었어? 와. 파란색이었나? 검정색이었어. 아, 그때 너무 놀랐거든요, 내가. 이걸 한번 먹어보는 건 어때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와! 먹어도 돼? 그거 맛 이상할 것 같아. 이거는 초콜릿 같은 제가 도전을 같은데. 해볼게요. 저 그거. 제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극단적인데요? 완전 맛있어요. 맛있어? 한 10초만 기다려요. 아, 알겠습니다. 상태를 한번 봅시다. 괜찮습니다. 아, 드세요. 안 먹어. 지금 우리의 5주년 케이크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어. 너무 귀엽다. 케이크 이제 보인다. 맞아. 네, 저희가 어? 이제 저는 이거 안 되나요? 아, 다들 지금 카메라만큼 긴장하신 거예요? 맞아요. 오랜만에 말을 뭔가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게 뭔가 되게 말이 돼요. 이거 지금 저희 되게 자유롭게 하기로 해놓고. 그러니까요. 맞아. 진행 좀 하시죠. 뭐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되게 당당히 저희는 저희끼리 얘기해도 재밌어요 이랬는데. 맞아 맞아. 아, 왜냐면 이게 화장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좀더 캐주얼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되게 일이 커져서 점점 이제 막 더 멋있게 축하를 해야 된다 이러다가 약간 너무 차려지니까 저희가 그럼 이거 캐주얼이랑 좀 안 맞는데 이러다가 시작해버린 거죠. 약간 작년이었죠? 네. 숙소에서 모인 게. 맞아. 재작년이 아니었어요? 어? 우리 4주년. 맞네, 3주년이었네. 왜냐면 3주년이었어요. 엘사였잖아, 내가. 맞아. 시간이 진짜 맞아. 빠르다. 크리스토프 왜 그래? 크리스토프! 아니, 그 기억을. 나 올라치려고 했어. 맞아. 아, 맞다. 그게 벌써 2년 전이야? 숙소에서. 와, 너무 빠르다. 그때 너무 우리끼리 재밌게 놀았어서 약간 그걸 생각하고 기획했다가 맞아.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다시 긴장 모드로 긴장 모드. 컴백 라이브를 하는 맞아. 것처럼. 컴백.
세팅을 이렇게 멋있게 해주셔서 그런 네. 뭔가 스포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아, 약간 스포 금지 공간인가요? 네. 맞아. 다들 더 무비도 보셨나요? 네. 댓글 댓글 맞아. 댓글을 아, 못 댓글을 본다. 한번 읽어봐. 여기 댓글 못 봐요. 못 봐요? 여기 네. 댓글이 우리 댓글 못 봐요. 근데 아, 진짜 혹시 니가 진짜 긴장했나 봐. 내가 알아내줄게. 아직까지 어? 댓글이 아니야. 그렇게 막 많이 있지 않아요. 어, 떴어 드디어. 그래. 아니 엄청 느린데요? 내가 해결했어. 느린 거 아니야? 잘했어. 나 뭔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해 보이잖아. 오디오가 비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아이패드를 열심히 볼 때가 아니에요. 네, 그 콘텐츠를 한번 가급. 네, 최근에 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 아, 네. 뭐야? 아, 잠깐만요. 저 오랜만에 본 제니, I love you. 아니잖아요. 네. 요즘 맨날 저희 매일 보고 제 최근에 계속 매일 보고 있는데. 블링크가 뭘 물어봤어요. 지수, is that wig? No. Is that wig? No. 언니 염색 너무 밝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세련 색깔 너무 마음에 너무 들어요. 너무 예뻐. Thank you. 리사, 너는 다운 머리에 너무 귀엽다. 고마워. 깜찍. 아 이게 왜 깜찍이. 인형 같았는지 기억이 났어. 아. 최근이 이제 최근 작년에부터 지금까지 그 상황 때문에 팬분들을 많이 못 보니까 이 아, 시간 개념이 맞아. 엄청 달라진 것 같아. 막 실제로 못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짜 안 본 지 오래됐어. 이게 나는 진짜 오래됐어. 1년 됐나? 이러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2년 정도 1년 넘었어요. 맞아. 1년 넘었어요. 이 슬픈 상황이 그니까요. 예전에 이 슬픈 네. 상황을 표정으로 한번 표현해 주실래요? 시작! 안 잡아주고 계셔. 더 슬퍼, 더 슬퍼. 안 잡아줬어. 안 잡아주셔서. 눈물까지 갈게요. 너무, 너무 티나잖아. 눈물이 안 나와요. 아, 나 리사 저 머리 너무 웃겨. 왜? 귀엽지? 뿔머리. 아니, 리사가 얼굴이 너무 작아서 저거를 다 올리면은 옛날에 혹시 그 짤 아세요? 저희가 투어 갔을 때 콘서트 끝나고 이제 팬들이랑 인사하는 자리인데 리사가 저 뿔머리를 뿌까머리? 뿔머리를 딱 하고 되게 큰 잠바를 입고 되게 작은 인형을 들고 있었어. 나 몰라. 여기만 크게 나오고 잘 몰라? 얘 막 요만한 얼굴 요만한데 몸 이만하고 조그만 인형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나 너무 웃기다. 그거 제일 좋은데 그거 제일 좋아. 나는 저 머리 할 때마다 그 사진이 너무 떠올라서. 진짜 웃기다. 나 찾아봐야겠다 그 사진. 그래서 사실 오늘 사실 이거 할 때 언니가 맞아. 말리려고 했었는데 아니에요. 다만 올린 맞아. 거예요. 아, 근데, 아, 더 많이 올렸어 저거보다? 아, 다 올렸지. 아, 양쪽 네. 양쪽. 그러면은 진짜 요만해지고 얼굴이 더 없어지는 건지. 아, 약간 투어도 올 때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계속 계속 막 머리 막 바꾸고 맞아. 막, 화장 바꾸고 화장도 바꾸고 그러면서 되게 다채로운 모습 보여드렸던 맞아, 것 같은데. 맞아. 블링크가 한 명 한 명 다른 하트를 해달래요. 아, 오. 네. 아, 새로운 하트? 아, 요즘 하트 뭐가 있나요? 개발해야 해. 개발을 해야 돼. 지금 만들어야 해. 요즘 하트 뭐가 있나요? 언니 이걸로 뭐 이렇게 하트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저부터 갈게요. 위로 위로. 좋은 아이디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로. 아, 위로. 아, 귀여운데? 아, 좀 귀여운데? 어디예요? 여긴가? 아니. 여러분. 아, 귀여워. 아이디어 괜찮았죠? 아, 고마워요. 좋겠다. 아, 고마워요. 아, 그러면 그럼 나도 한번 해봐요. 아, 안 돼, 안 돼. 똑같이 겹쳐서 안 돼요. 새로운 하트. 그럼 너 이걸로 거야? 하면 안 돼. 이걸로? 이것도 겹치는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요. 자르게. 어, 됐어, 됐어. 열심히 한다. 좋아, 좋아. 어, 우리는 뭐 지수 씨랑. 그... 귀여워, 언니. 이거 진짜 귀엽게 나오네. 리사 씨? 지수 씨? 새로운 하트, 잠깐만요. 댄서잖아.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 야, 너 내 거 뺏겼지? 방금 내가 하고 있던 건데. 아, 그거 새롭지 않아. 아니, 내가 아는 최근 하트 이 어? 여기서 끝난 거 같아. 그래도 새롭지 않아? 먹는 하트? 응. 새로워, 새로워. 뭔가 새로워. 뭔가 본 듯 새로워. 이거 뇌를, 블링크. 내 뇌를 한 뭔가 본 거 같은데 새로워. 근데 뭔가. 같이 불편한데, 하트. 이거? 뭐가 있을까? 이제 난 없어. 이제 그런 거 몰라요.
아니 그런 거 몰라요. 누가 알려주세요. 요즘 리사 뭐 리사 뭐 하고 있어요? 얘는 항상 유행하는 내 하트 차트 봐봐. 귀엽다 그거. 하트 보이긴 보이나? 동그라미 안에 하트. 어? 알고 보니 하트. 알고 보니 하트. 알고 보니. 좋아 알고 보니 하트. 나는 없다. 또 뭐 없나요? 언니 빨리 해봐봐요. 요즘 유행하는 거 없어요? Marry me, Jenny Han. 지나갈게요. Marry me. Marry me, love it. Marry me? Marry me. Okay. We're married now. Jenny, I love you. Oh, thank you. I love you too. Thank you. 이게 아직까지 어머. 댓글이 왜? 천천히 내려갔어요. 나도 여기 코멘트를 쓸 수 있나? 어 여기다가 어, 말을 하는 게 어떨까 아. 싶은데 제가 생각해서 아, 어때요? 어때? 제가 보낸 다음에 아 네. 올린 다음에 이게 게스 하라는 거지. Rosie, marry me. 너네 진짜 그렇게 그것만 읽고 있을 거야 계속. Game please. Marry me, Lisa. Game please라고 왔어요. 어 뭐? 뭘 보고 있는 브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아 어떡해요. 빨리 대처해봐요, 지수 언니. 이걸 한번 먹어보는 네, 어때요? 이걸 뭐라도 어? 뭐지? 우리 저번에 우리 그 메이크업 순위 네. 점을 줬잖아요, 점수를. 어 맞아.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어,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어. 그러면은 헉 메이크업으로요? 아니 뭐 스타일링 어, 스타일링까지요? 네, 스타일링이요. 풀로요? 네. 그럼 갑자기,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긴장.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포인트 하기 풀 룩을? 어 전체적으로 오케이. 오늘 예 이거 내 스타일이다 저 이걸, 이걸로 내 하겠어요 스타일 나 모르겠네 저 잠깐 한번 훑어볼게요 오케이. 아 뭐야 그걸로 포인팅 하는 거야? 아 알겠어요 어. 자 오늘의 스타일링으로 할게요 자 갑니다 3, 2, 1 뭐예요? 나만 나고 나도 나고 아, 오케이 아 이 둘 너무 솔직한데 고마워 이유가 뭐예요? 야, 우리 너무 착했다 저 언니 오늘 되게 백설공주 같고 아 나랑 그리, 포인트가 달라 그리고 다행이야. 오랜만에 언니 다르네. 밝은 머리 해가지고 뭔가 되게 신선하고 되게 아, 나랑 포인트가 달라 이뻐요 다행이야. 나랑 포인트가 다르네 뭐예요? 다행이야, 다행이야. 너 포인트 뭔데 왜 저 아까 골랐어? 이제 우리가 막 한 그냥 먼저 이렇게 올라왔어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언니가 핸드폰 하고 있는데 너무 이 색깔 조합이 이게 완벽한 거예요. 손톱까지 해가지고 아, 삶아툼이었네. Black and red and a little bit of white. 근데 언니 여기로 보니까 진짜 백설공주로 진짜 백설공주 같죠? 근데 머리 색이 그럼 까매야지. 전 저를 골랐어요. 제 뿔머리가 마음에 들어서 맞아요. 이뻐요. 이걸 마음에 드는 나는 널 고르려 했거든. 근데 왜 안 골랐어? 근데 왜 안 골랐는지 저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이 바지 주머니가 튀어나왔어. 와, 아, 이거주면 되잖아. 그럼 다정하게. 궁금해요. 그럼 저희 안 고른 이유가 네. 왜냐면은 어디 한번 보자. 어디 보자. 어디야? 왜 안 골랐어? 아, 여기를 너무 봐가 이거 깜짝 이걸 했는데 왜 안 골랐어요? 이거야. 여기를 이제 한 명씩 지켜볼래 했거든 나는 네. 근데 너무 빠르게 카운트가 들어가 아, 내가 아, 이렇게 했거든 못했어?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골랐어 나는 아.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믿을게요 어, 좋아요 yes. 1등 1등 오케이 넥스트 넥스트 상품 이 케이크인데요 축하해요 이거 상품이요 축하해요 이 안에 어, 케이크 그러면은 네 죄송합니다 자 네 가자 갑자기 저기 있는 거 컵님 가장 기억에 남는 앨범 작업이 있나요? 질문 할 말 없어져서 어색해 가장 기억에 남는 앨범 작업 기억에 남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 한 딱, 번에 얘기하기 어 잠깐만 잠깐만 너무 빠르 곡을 얘기하는 거지 5년 동안 5년 동안 최 어 최곡 최고의 아니야, 기억에, 기억에만 남는. 남으면 돼.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것 아니고 제일 어. 기억에 남았던. 오케이. 어, 나 오케이. 나 What I mean?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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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나 오케이. 기억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됐어요. 자 갑니다. 잠깐만. 네. 3, 2, 1 리바야.
다 달라. 분바람? 너는 왜 말 안 했어? 분바람이라고 했지. 진짜? 아니 분바야라고 했는데? 너는 뭐라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야, 뭐야. 야 뭐야 빨리 지금 말해. 하나 둘 셋. 휘파람. 어? 너 따라하는 거잖아. 아, 휘파람 하트도 사실 내가 할 수 있었어. 뭐냐? 리자 그냥 따라하는 건데? 휘파람. 자 그럼 이유를 제일 먼저 말해보세요. 어 봐봐 이유가 없어. 아 근데 저희 처음 녹음했던 곡이어서 그 네. 그날 기억나요. 그 옆방에 녹음해? 그 옆방에 지금 있었다가 지금 질문이랑 답이랑 매치가 안 되잖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뮤비였는데요. 아 뮤비였어요? 작업? 앨범 작업. 아 나도 뮤비를 생각하고 있어. 앨범 작업. 아 다시 신기하다. 그럼 다시. 근데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앨범 작업했을 때 그날 기억나가지고 아~ 그 옆방에 있었다가 우리 다른 거 하다가 아~ 갑자기 그 다른 맞아요, 방에 맞아요. 가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었어요. 나는 뮤비 기억나요. 나 가서 뮤비도 맞지? 나는 둘 다 앨범 작업이 붐바야 때 우리가 거기가 무슨 그 세트였지? 그 페트병으로 이렇게 한 거? 어떻게 알았어? 나 그거 왠지 그 페트병으로 그 씬에서 우리 다 같이 막 발차기 하고 춤을 엄청 많이 맞아. 계속해서 엄청 맞아. 많이 추고 그다음에 진짜 우리가 그때 막 3, 4일 동안 밤새서 엄청 힘든 상태인데 이제 다시 그 춤 말고 안무 말고 프리스타일로 맞아. 막 네 명이서 이제 해야 되는 거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다고 막 근데 막 이랬던 기억이 나. 거기 그 씬에 언니가 입었던 반바지 제 거인 거 알아요? 제 사복이었어요. 어 진짜? 네. 진짜? 이제 알았어. 나 들었던 거 같아. 근데 내 사복 내 사복이에요. 완전 TMI네. 처음 알았어. 너 바지인데 거기서 모르고 나한테 입힌 건가? 나 그런 거 같아. 대박. 네, 제 사복이었어요. 그래서 5년 뒤에 알았어. 그래서 그 씬 볼 때마다 어? 내 바지다! 내 바지다! 이렇게. 우와, 신기하다. 제 바지 나줘. 이제 내 바지야. 어딘지 몰라요, 이제. 너무 오래돼서. 수영이는 뭐였지? 불장난. 불장난. 근데 뮤비 생각한 거죠? 네. 뮤비 생각. 왜? 어디? 우리가 어디? 놀렸잖아. 아, 그거? 아, 그, 설마 아, 거기 그래? 때문이야? 그거는 아니었는데, 그때. 저는 그때 뭔가.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불장난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불에 많이 이용했잖아요. 맞아, 노래가 어쨌든 불장난이니까 제 기억에 리사가 막 그 불 사이에 막 아, 코 여기 꺼매진 거? 어 이따가 나온 신이 너무너무 기억이 너무 나와가지고요. 그때 아무도 저한테 말 안 해줬더라고요. 코가 네. 이렇게 까매졌잖아. 아, 맞아 맞아. 근데 뮤비에 보면은 약간 이런 각도가 나왔었는데 꺼매? 저만 아마 알아서 그런지 지어주시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살짝 약간 오오 나는 휘파람 녹음할 때 우리가 녹음한 노래 중에 휘파람이 뭔가 제일 많이 바뀌고 갈 때마다 새로운 노래가 돼 있어서 막 어? 네! 막 갈 때마다 쌈이 다시 녹음하고 그랬어갖고 되게 기억이랑 너무 웃긴 건 둘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 아 맞아. 우리는 곡 작업했는데. 그니까. 근데 그 역시 블랙핑크 그 계속 새로운 그 뭐냐 버전 막 생겼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알아요? 뮤비 첫날 찍었을 때 그 이렇게 챈들리에 있고 그 씬 있죠. 그때 우리 마지막 훅 처음 들어본 거 알아요? 그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 그래서 마지막 제일 마지막 네, 그 노래 틀어주는데 그 우리가 막 놀래가 이 뭐야? 맞아, 뭐 이렇게 웅장해졌어 막 이랬었죠. 진짜? 어 맞아. 그게 전, 기억이 나? 네. 나도 왜냐면 그때 바꿨어요. 어 이거 바꿨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 그 순간이? 어. 네. 와 진짜 대단한데? 너는 근데 어제 일도 기억 못하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아. 나 가끔 뮤비 보 이렇게 막 어쨌든 사례가 감동 그 막 데뷔 아 저 마셨어요. 데뷔했을 때 그 뮤비 보면 가끔 놀라 이런 씬이 있었나 막 휘파람에서 막 그때 말을 잠깐 탔던 씬이 있는데 그게 네. 원래 엄청 막 맞아, CG와 막 되게 그런 게 빨리 될 뻔했는데. 네, 막 상황에 그 못 쓰게 된 거야. 그래서 진짜 1초 들어가는데 맞아. 가끔 다시 보다가 이런 씬을 찍었나? 아예 기억이 없어. 내가 막 찍었던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맞아. 근데 그때는 맞아. 우리가 막 한 달인가 만에 뮤비를 3개인가 찍어갖고 진짜 약간
다 했다. 맞아, 아, 맞아. 다음 뮤비 약간 우리, 이런 느낌이었어. 우리 스테이까지 찍었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때 진짜 울었는데.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그럼 다음은 가장 마음에 드는 네. 의상. 지금까지 입었던 것.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안 돼. 아, 모든 모든 의상 중에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안 돼, 안 돼. 뭐냐고 골라요? 예. 고를 수 없어요. 이거 아니, 생각이 아니, 지금 안 나요. 아무거나 제일 생각나는 거. 아, 생각이 안 나. 집 가서 아, 아, 이게 또 나은데 이러면 그냥 나중에 따로 리버스에서 아, 말해. 아. 잠깐만. 진짜 기억. 지금 몰라. 아, 나 기억나는 거 있다. 아니, 아니, 그 맞아, 아니 기간 알려 주세요. 지금까지 말고. 지금까지야. 오늘 이 옷도 포함이야. 오. 자, 잠깐만. 나 진짜 하나도 생각 안 해. 잠깐만. 뭘 하얘졌는데? 아, 잠깐만. 모든 거. 오케이. 나 머리가 갈게요. 하얘졌어, 진짜야. 머리가 하얘졌대. 밑에 쪽? 아, 자기 의상이요? 어. 아니면 아니면 전체 좋았어. 의상이요? 전체. 자, 아, 사복까지는 아니야. 아, 그러니까 막 다가 그룹으로 좋았던 거 아니면 개인으로도. 나. 나만 생각해. 뭐, 나만 생각해. 시상가, 시상식까지 이렇게 막. 어. 아, 진짜 이건 어려운데. 너 왜 갑자기 옛날, 그냥 떠오르는 거 얘기해 주세요. 전 갑자기 옛날 의상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도. 최근에 입었던 게 어떻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너무 바빴어서 그런가? 나는 그때가 생각나. 그 마지막처럼 아. 때. 아, 아. 그 마지막처럼 때 교복 밖에서 어. 야외에서 한 거? 맞아. 교복 같이 입었는데 핑크색 맞아, 치마. 맞아. 핑크색 그거 입고. 핑크색 치마랑 막 엄청 큰 핑크 보호하고 그 리본. 맞아. 맞아. 리본. 어? 핑크색이었어요? 거기 서울 아니었어. 거기 어, 맞아. 막 되게 멀었던 부산인가? 부산이었는데 비쌀 때쯤 알았다. 맞아. 엄청 멀었어.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맞아. 우리 야외에서 완전 너 주황머리고 응. 야외에서 막 우리 진짜 덥게 막 했던 거 기억나? 마지막 음악 방송. 불장난도 했었어. 어, 음악. 아, 엄청 아 부산이었나? 야외. 어, 맞아 맞아. 부산 아닌가? 약간 그런 데였어. 왜냐면은 아, 진짜 더웠었어요. 어, 그때 내가 다른 치마를 입었어야 되는데 막 KTX 타고 왔어, 치마가. 진짜? 어. 그런 건 어떻게 기억해? 어, 왜냐면 내가 누워. 어, 이 치마 이거 아닌데 이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KTX 대박. 치마가 누가 그래서 언니는 그때 교복 레전드였대요. 뭐? 아웃핏이 제일 기억나는 그러니까 그 아웃핏이 언제? 제일 제니 마지막처럼 핑크 교복 어? 레전드. 누가 알고 어. 있어? 나랑 같은 생각을 한 거야? 너가 말하고 말한 거 같아. 그게 왜 좋냐면 되게 뭔가 다시 할 수 없는 딱 그때 그 느낌인 거 같아서 갑자기 생각났어. 뭔가 딱 생기는? 마지막처럼 때 할 수 있었고. 전 지금 진짜 너무 나 알 거 같아, 너 거. 저 그래서 지금 쉬운 방법을 생각했어요. 생각하면 솔로가 있잖아요. 어. 그럼 차라리 그거 얘기하면은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최근에? 생각이 나는 게.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근데 오늘 블랙핑크 5주년이어서 나 생각나 우리 활동 중 하나로 골라줘야 돼. 아, 너무 너무 많은데. 그럼 저 먼저 해도 돼요? 어. 저는 그 How You Like That 때 그 제 개인 씬 그 시장. 어? 나 거기 얘기하려고 했었고. 어? 진짜? 어. 저 거기 제일 마음에 들어요. 멋있었어 그때. 오, 나 거기 얘기하려고 했어. 진짜? 어? 야, 역시. 멋있었어. 내가 너 거 알려줄게. 아. 너는 코첼라야. 오, 여기 과거에 로즈 코첼라 얘기가 그래? 있었어. 우와. 그래서 아~ 내가 딱 얘기하려고 했거든. 저는 근데 오히려 그 첫 번째 주에 의상이 좋았어요. 그 개인 취향으로. 근데 너 되게 눈썹 많은 위에 이렇게 분들께서 붙인 건 언제야? 그게 아마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근데 되게 많은 분들께서 그 두 번째 의상을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해 주세요. 언니는? 나는 나도 근데 나는 그 옷을 내가 직접 이렇게 받아와서 그런지 내가 그 옷을 가졌거든? 그러니까 군바야때 그 교복 있잖아. 하얀색 하트를 아! 알아! 그 거울 씬? 그 화장실 거울 씬? 어 맞아 맞아 어떤 언니가 막 언니가 립스틱 이렇게 막 어 맞아 맞지? 맞아 와. 오. 이쁘다던데 딱 그렇게 했어. 엄청 힘들었어. 그런 건 진짜? 처음 왜냐면 아예 우리가 처음 휘파람은 조금 잔잔하게 찍었잖아. 우리가 그런 게 없었잖아. 막 우리 막 근데? 어 잠깐만, congratulations for 100 million. Yay! Thank you. 근데? 왜냐면은 나는 붐바 때 진짜 어려웠던 게 처음 막 그런 걸 해보는 거 우리가 막 혼자 막 약간 그런 제스처 약간 어, 이런 내가
마이셀프로. 마이셀프로. 왜냐면 막 그리고 내가 막 하고 너무 어려워서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했는데 얘가 막 그 막 자동차 타서 막 뭐 이러고 있고 내가 더 충격받는 거야. 막 어, 쟤 뭐야 이것만 기다려온 거 아니야? 나 기억이 없어. 너 막 자동차 위에서 날 먼저 아! 나 그걸 직접 봤거든. 그때 박자에 맞춰서 그거 테디 오빠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하고 맞아, 맞아, 그다음에 맞아.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어... 이렇게 하라고 했었어. 기억나. 역시 테디 오빠 이렇게 오빠 댄서를 알려줬었어. 내가 그걸 보면서 막 어? 뭐야? 갑자기 나만 준비 안 됐던 거야? 붐바야 때 채영이가 이제 저로 이 트랜지션 찍는 했어. 거 이렇게 채영이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 웃겨. 그 뭐야? 그 뭐야? 트럭에서 그 트럭 아 트럭 있잖아요. 이 트랜지션 아. 이 채영이가 이렇게 넘어오고 이제 저로 된 거 뒤에가 너무 높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뒤로 너무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나 그때 있었거든. 나 그때도 관중석에 있었어. 그래서 얘가 막 이렇게 해요? 저 그냥 가요? 계속. 어떻게 가요? 근데 계속 가는데 진짜 그냥 뭐야 이랬는데 뮤비 나온 거 보고 어? 이걸 이렇게 현재 그냥 이렇게 고대로 못한 일인 되게 다양한 동작으로 했는데 갔는데. 이게 좀 애매했어. 근데 그 중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 그 맞아 그게 진짜 이렇게 우리 5주년인데 지금 비가 오고 있고 맞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진짜 역시 저 오는 길에 막 천둥까지 아, 되게 어? 이러고 있었어요 저. 나도 나 돌면서 오다가 비 소리에 깼었어. 근데 우리 원래 스케줄 때 비 많이 온다 하지 않아? 맞아 우리가 막 날씨를 안 좋게 하고 나 우리 기억 안 나? 그래서 이제 엄청 비가 온 우리가 되게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스크림 이벤트 기억 안 나? 아 맞아 저희 되게 그때 설렜 왜냐면은 우리가 그때 팬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의견을 되게 크게 내서 그렇게까지 한 게 좀 처음이 완전 크게 한 게 처음이었어 갖고 막 우리 이렇게 직접 주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해서 딱 갔는데 비 왔어. 그리고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 주고 싶었는데 오늘도 또 비가 오는데 근데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집에서 코지하게 맞아. 비 맞으면서 이 재밌는 브이 라이브를 보고 있는 블링크 여러분들께 보고 싶다고 한마디? 아! 생각났어요. 저희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블링크 분들이 아. 위버스에 Q&A를 아! 퀘스천들을 이렇게 해줘서 저희가 이제 answer하는 타임을 만들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위버스랑 V앱이랑 친한 줄 몰랐다? 그래서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해도 된다 해서 말하는 거예요. 위버스라고. 근데 내가 맨날 위버스 가서 막 그 앱 아 진짜 아, 볼드모트처럼 약간 아, 막 그, 말할 수 그 없는 없어진다 하지 않았나? 아, 그 앱 어떻게 내가 하고 있어? 나 막 모르니까 아, 진짜 나 몰랐네. 근데 막 친하대. 그래서 말해도 된대. 말해도 된대요. 당당함 이렇게 돌 고마워요. 뭐 이거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핑크색 좋아? 빨간색 좋아? 나 빨강이. 어떻게? 언니 빨간색 해야 돼요. 너는? 나 핑크야. 너 한 번에 던져. 오케이. 원, 투, 쓰리. 예스! 넌 핑크? 예스. 오케이. 저글링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나. 저는. 어? 진짜? 저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저글링 하고 있어. 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 진짜? 저글링 할 줄 알아? 근데 이거 너무 가볍지 않아? 오, 일어났어. 대박이다. 아, 근데 좀 긴장돼요. 저글링은 계속 해줘. Q&A를 하는 거 아, 계속은 안 돼. 한 두세 번 하신다? 시작. 우와! 사랑이었어! 언제부터 할 줄 알았어? 저 이거 초등학생 때 학교에 서커스 근데 왜 5년 만에 보여주는 거야? 그러게요? 5년이란 저희 안 지 거의 왜 한... 10년 만에 보여주는 거야?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기억했어요.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구나. 원래 귤 먹을 때 무조건 하지 않아? 귤 먹을 때 맨날 사람들이 두 개로. 하잖아. 난 두 개로. 두 개로 될 수 나도 못해. 어, 뭐야? 미안합니다. 나 Q&A 열었는데 우리가 방금 한 얘기였어. 뭐예요? What is your favorite album? 아, 다음 거 줄게, 이거는 그러면 패스 여기서 하나 가져. 그럼 제 거 이사가 열어볼게요. 우리한테 세 개 있어. 아 저기 앞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엄마 뱃속이요 이러면서. 새로운 답변이다. 엄마 뱃속이요. 아 이거 다. You remember? 이거 다 같이 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야. 이사가요. Only me? 네. 오케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오 엄청 저는 그 우리 평가할 때. 왜? 근데 다시 여기로 못 돌아와. 다시 거기서부터. 진짜? 너 그럼 맨날 기도하러 또 다녀야 돼. 진짜?
그 우리 네 명 그 거의 마지막 뒷부분 있잖아요. 너무 못 돌아온다 같아요 끝대로. 그때 그 막 이런 막 되게 엄청 막 되게 막 이쁜 옷 막 입으려고 하고 막 그럴 때. 아, 우리 한창 노력할 때? 노력할 때. 뒤에 우리 쌩얼로 막 평가하다가 막 제니 영상이 한번 공개되고 우리가 자각해잖아. 그러니까 아, 언제, 진짜? 저 얘기하지 말고 다시 찾아서 뜬단 말이야. 아, 얼마나 잘했는데. 얘가 잘해서 올라간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지. 막, 어? 이거 이렇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이거 올라갈 영상이 하고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진짜 어 맞아 진짜 시간이 흘러서 얘기하는 건데 진짜 저 당황했다고요. 막 옷도 그때는 막 중학생이고 이랬잖아요. 아 근데 그래도 아, 장난 아니었잖아. 근데 스타일리시했어요. 아 진짜 막 너무 저 그 영상 많이 안 띄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언니가 최초로 이렇게 투톤 머리 이렇게 아 저 투톤은 제가 어렸을 때 했는데 그래도 화장도 안 하고 맞아. 아 그래서 너 데뷔할 때 막 어, 야, 그래도 그거 계속 했는데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다가 너무. 안 했나? 안 했어요. 아, 데뷔하기 네. 몇 년 전에 없앴죠. 맞아요. 아니, 그게 진짜 제가 한. 그 사진도 보고. 15살 때부터 한 4년? 맞아, 동안 맞아. 계속 탈색 안에 했었어가지고. 언니 색깔도 엄청 많이 바뀌었지 않았어? 맞아, 막 옛날에 핑크. 보라색도 하고, 검정색도 하고. 그랬어요. 블랙쿤이었네요. 머리가 그때부터. 너 연습생 때는. 머리가 블랙쿤이었네요. 그러니까. 너 연습생 때 빨간 머리도 했었잖아. 맞아. 이렇게 맞아. 얘기하면 블링크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맞아, 엄청. 그 진짜 올 레드였어.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진짜 시뻘건 레드고 맞아, 맞아. 여기는 약간 짙은 빨간색 머리도 잠깐 해서 그 인생에 기억나요. 한 번밖에 없는 기억나요. 빨간 머리였습니다. 이뻤어요, 이뻤어. 감사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아, 맞아.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한 게 좋았어?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새벽 거의 4-5시쯤에 맞아, 맞아. 막 안무 짤 안무가 안 나오는데 웃겨. 근데 계속 장난치는 맞아, 맞아. 게 너무 진짜 그때 아직 기억이 안 나네. 5시간 정도 진짜 장난만 치다가 막 갑자기 정색. 진짜 아침에 들어. 우리 이제 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웃어. 근데 그것도 한 달의 시간이 있었는데 한 3주 동안 되게 여유로웠어. 진짜. 아, 맨날 거의 다 하는... 만든 거 아니야? 근데 하기 막 며칠 전에 안무가 없는 거야. 맞아. 그래서 막 아침까지 밤새면서 나는 재밌는 진짜 재밌었어요. 나는 우리 전신 거울이 없어서 막 우리 의자 갖고 와서 그 이만한 화장대 거울에 막 위에 천장까지 머리 닿으면서 서서 막 옷 맞춰. 옷 괜찮아? 막 이러면서. 아직도 기억나. 아. 어? 근데 진짜 찍은... 통했나 봐. 왜? 아 진짜 미안해. 갑자기 어. 지금까지 5년 동안 활동하면서 각자 개인이 마음에 들었던 무대 스타일링이 궁금한데. 우와, 뭐야? 어떤 곡에 어떤 의상 입었을 때 제일 기억에 남았니? 오. 계속 누구야, 우리가 너. 이미 다 답한 질문들이 여기 뜨네. 이제 아, 채영이 거 할까요? What is your all-time favorite choreography of your songs? 오. S.C.라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나 안 그래도 안무 얘기를 하려 했었어. 제일 기억에 남는 안무 연습. 안무 연습? 안무 연습. 아, 이거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닌가? 기억에 남는 안무 연습. 해보자. 잠깐만. 하나, 둘, 셋 하고 얘기해보자. 기억에 남는 안무 연습. 나 오늘따라 내 기억력이 안 좋나 봐. 안무 기억에 남는 안무 연습. 내가 알려줄게. 안무 연습? 어, 나 있는. 내가 알려줄게. 나 알 것 같아. 이 표정을 보면 알 거야. 나 알 것 같아. 하나, 안무로 보여주기. 네. 하나, 둘, 셋. 기억이 났는 거? 아니 언니랑 나랑 똑같은 거 했어. 나랑 언니 똑같아. 야 우리 원래 안무 기억 안 나 이거? 아 이 뭐요? 붐바야도 휘파람이 노래가 많이 바뀐 것처럼 붐바야는 안무가 아. 우리 막 부르고 막 아 기억나요. 우리 죽을 뻔했었어. 진짜 원래 안무 잘 안 나. 나 죽어. 진짜 죽을 뻔했어. 기억이 잘 안 나. 아 이게 지금 안무죠? 네. 우리 막 한 명씩 막 앉아서 막 부르고 막 돌리고. 아 제 랩 파트에 기억 안 나요? 제발 파트. 얘 랩파트 때 우리 최 그래서 막 내가 랩을 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왜 그러고 있냐고. 나 기억이 안 나. 어, 나 좀 기억 살짝 나는 것 같아 말하니까. 근데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 진짜 많이 바뀌었어. 이렇게 다이아그널로 누워가지고 막 다리 올리고. 맞아 맞아. 이제 완전 돈노트도 아크로바틱. 그건 했잖아 우리가. 아. 진짜로 했잖아 돈노트. 나 기억이 안 나. 나는 이거 뚜두뚜두 때 이 총이 아니었을 때가 기억이 나가지고. 아. 그냥 갑자기 어, 아, 저, 아 얘기해도 돼요? 알려줘도 돼요? 알려줘도 돼요? 어, 원래 이거였어. 원래 이거였어. 이 뚜두뚜두가 나오기 전에 안무가 이런 식이 이렇게 맞아 막 이런 우리가 뮤비 촬영장 가서 우리끼리 그냥 바꾼 거죠. 그 현장에 뮤비 찍는 날 저희가
뚜두뚜두니까 뭔가 이게 네. 뚜두뚜두 이런 느낌이 나야 될 것 같다고 이거였어요. 총, 맞아 바꿔버려. 총으로 딱 바꿨는데 이거 한 찍긴 했었을 걸 심지어 이렇게 하고 모니터 보고 아 맞아 네. 맞아 왜냐면은 그냥 바꿔버리면 혼날까 봐. 맞아 한 일단 그것도 해서. 찍고 이것도 찍고. 맞아요. 맞아 언니 거 열어봐요. 열어볼게요. What motivates you to keep going? 와 되게 깊은 대화예요. 언니가 계속 열심히 할 수 있게 힘이 되는 게 무엇이냐? Blackpink. And Blink. Good answer. Nice. Good answer. Good job. 근데 맞죠? 네 맞죠. 저희가 근데 되게 웃긴 게 지선이 되게 막 이런. 가끔 V앱이나 위버스 이런 데 보면 되게 세상에서 제일 스윗, 오소 스윗 걸인데 팬분들한테 여기서는 오! 오! 이거 말고 안 해. 오! You! 오. I like you!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뭐 오. 제가 어디서 막 언니가 제일 스윗하다고 막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아, 언니가 나한테 스윗하진 않은데? 어허! 아니 잘 아무리 생각해도 언니 스윗 근데 약간 글로는 스윗해. 언니랑 문자하면 스윗한데. 아니야 맞아. 내가 맨날 너한테 뭐 만들어 오라고 하잖아. 그게 무슨? 그거는 괴롭힘이에요. 만들어 오라고. 젠드 메이븐 김이 왜 이래? 만들어와 팔찌 만들어 와. 맞아. 만들어서 줘. 아니 그것도 아니야. 고마워. 이미 고마워가 아니야. 내가 뭘 만들어서 요새 유행어에 언니가 고마워. 되게 귀여운 게 많아요. 항상 막 보면 뭘 이렇게 귀여운 거 하고 있어. 언니 고마워요? 고마워 그래서 그래 잠깐만 아직 고마워하지 마봐. 맞아 그래서 그게 너무 웃기네. 또 뜯어볼래. 여기 내가 하나 읽었어. Have you discovered anything new about each other during the 5 years you've been together? Like any funny habits or something? 나는 채용이가 저글링하는 거 처음 봤는데. 그게 뭐예요? 뭐 나도 아 그거 몰랐던 사실 멤버 중에. 리사가 막 성악 그런 걸 되게 잘한다는 거. 아, 근데 나는 아니야. 이거 뭐야? 깜짝 놀랐어. 어렸을 때도 근데 뭔가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 저도 생각 중. 저도 생각 중. 지선이는 처음 만났을 때랑 비슷한데요? 나는 네. 저는 지선이의 검은 머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막. 밝게 했었을 때 맨날 검은 머리를 해달라 했었는데 이번에 밝은 머리를 한 거 보고 너무 이쁜 것 같아. 새로 발견한 되게, 팩트는 지수는 밝은 머리도 이쁘다. 잘 어울린다. 아, 오케이. So sweet. So pretty. 아니 옆에 질문이 그렇게 많은데 한 장을 들고. 봐봐. 5주년 동안 각자 데뷔하길 잘했다 라고 느낀 순간들이 언제인지 궁금하대. 각자 데뷔하길 잘했다? 데뷔하길 잘했다. 아, 데뷔하길 잘했다. 아 근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가? 다른 얘기 있죠. 다른 얘기인데 해볼게요. 그러니까 막 해외에 갔을 때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막 데뷔 초 때보다 그러니까 지금의 말이 안 나오네. 지금 적용되는 말인데 해외 갔을 때 되게 막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 우리를 막 진짜 바로 알아보거나 이런 건 한국보단 좀 드물잖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사실 내가 블랙핑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엄청 놀래는 막 놀래고 막 우리를 엄청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너네 노래 너무 좋다고 했을 때 뭔가 되게 뿌듯하더라고 막.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나 누군지 모르고 그냥 약간 그러니까 막 일을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뭐 정말 우연히 마주쳤다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일반인 분들처럼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얘기를 하다가 블랙핑크 얘기했는데 막 너무 좋아하니까 되게 막 으쓱으쓱 막 어깨가 막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막 I'm Blackpink 진짜로 올라왔어 이렇게 돼서 얼마나 올라갈지 알겠다. 그때 되게 뿌듯한 느낌이 들었어 나는. 나도 완전 다른 얘기인데 내가 한번 리사랑 미국 갔을 때 우리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외국인 분이 막 에이 막 이러는 리사가 막 이러면서 안쪽을 했어.
아는 사람이야? 아니? 아니? 근데 진짜로 나는 왜냐면은 이게 막 이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진짜? 그러고 지나갔어. 그래서 내가 막 우와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길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나? 내가 이랬는데 나 몰라 이랬는데 되게 정말 친구의 정말 절친처럼 진짜. 이렇게 다가오면서 막 Oh, hi! 아. 이렇게, 그래서, Oh, hi!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어. 그거 리사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나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너무 우리도 알아본 것도 신기했는데 너무. 저 그 목격담이랑 좀 비슷하네요. 저도 그런 목격담 떴었잖아요.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네, 진짜로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저를 어렸을 때 아시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긴 하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웃겨. 근데 심지어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을 진짜 누구더라? 너무 웃겨. 저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짜 웃겨. 또 뽑을래? 몇 개 더 할까요? 그래. 줄까? 응. 빨간색, 핑크색? 아, 빨간색 주세요. 그거 주세요. 리사, how is the whole L? 뭐. How is the whole L family라고 누가 물어보고 the L well I have a new member new family member L 아 오늘 데려올 걸 아 그러니까요 아 여기서 딱 소개했으면 완벽한데 so his name is love for love 진짜 이 노래는 러브게 됐어요 진짜 love Love 진짜 너무 귀엽죠? 어떤 종류인지 알려드려. He's Doberman. 진짜? Yeah. Doberman. Doberman이 도베르망이야? 네. 신기하다. 저도. Doberman? Doberman. 도베르망이만. Doberman. 도베르망. 도베르망인가? 도베르망인가? 한국어 모르겠다. 알고. 모르겠네. Yeah. So 지금 몇 개월? 4개월. 4개월. 발이 막 이만해요. 발이 진짜. 진짜 커요. 발이 이만해요. 발 진짜 커요. 그리고 제가 막 Oh, mom 이렇게 부르면 오긴 하는데 제가 Oh, mommy, mommy, mommy 하면 이렇게 와요. 아니죠, 내가 해도 오잖아요. 우리 다 생각에는 그 톤을 외운 것 같아. 그 인정해, 인정해. 너한테 제일 먼저 맞아요. He's a good boy. He's a boy? He's a boy. 아, 뭔가 러브여서 뭔가. 근데 뭔가 안 어울리지 않아요? 더베르만이랑 그 러브. 어울려. 그래요? 러브를 만나보니까 어울려. 아. Congrats on your new family Thank member. Thank you. 그래서 지금 헹크랑 만나게 해주려고 와, 지금 잡고 있어요. 날 잡고 있어요. 언제 시간 되시는데요? 언제 시간돼요? 바쁘시. 저는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러브를 너무 보고 싶다고 팬분들께서. 러브 나중에 또 보여달래요. 네, 꼭 보여드릴게요. 또 저거 한번 주실래요? 저 이거 읽을게요. What is the most interesting thing you have learned about each other during these years?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사 아직도 카메라 울렁증이는 거 너무 웃긴데? Have learned about each other. 알았어, 그럼 이거 한번 답해주세요. 네. 서로에게 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닮고 싶. 네. 닮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서 얘기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게요. 담고 싶은 부분을. 그러면은 이 이쪽 멤버의 담고 싶은 부분. 리사부터 시작할게요. 채영이. 채영이를 닮고 싶은 네. 부분. 잠깐만 너무 많아. 잠깐만. 닮고 싶은 거 하나만 고르자면은 우리 로제. 기대한다. 닮고 싶다. 닮고 싶다. 때려본다. 닮고 싶다. 없는. 아 근데 채영이 그 이렇게 계속 업 하이 텐션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응?
그건 너야. 그건 너야. 그건 너야. 그건 너야. 아니요, 근데 저는 약간 그냥 으아! 목소리만 커지지. 목소리만 커지는 거지. 로제는 되게 튕튕 이렇게 뛰어다니는 느낌. 텅텅 튀는 매력? 네. 그런 거야?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건가? 저는 되게, 저는 되게 그냥 이렇게. 만약에 난 미사라면 얌전한 컨셉 바꿨어요. 저는 얌전해요? 저는 진짜 되게, 되게. 아, 너 8월부터 얌전하기로 한 거야? 8월부터 얌전하기. 처음 들었는데. 그럴 수 있죠. 예. 아 그리고 아니 하나 더요. 그 밥을 진짜 잘 챙겨 먹어요. 아 그거는 그거는 진짜 닮고 싶어요. 맞아 맞아. 왜냐면 저는 약간 몰랐어. 조금 귀찮으면 안 먹고 그냥 뛰거든요. 맞아, 그 맞아. 끼를. 근데 체형 끼를 아 이니 그 끼. 맞아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체형이는 되게 잘 챙겨 먹어요. 맞아 맞아. 아침 점심 저녁을 그리고 그건 닮고 싶어요. 네 어디서도 네. 차에서든 대기실에서든 다 잘 네. 밥심입니다, 여러분. 밥심. 뭐든 밥심으로 해결합니다. 한국인들. 로지는 스트레스를 받나요? 밥으로 해결하세요. 그런 마인드. 로지는 언니 뭐 어디? 저는 방금 좀 생각해봤는데 뭔가 언니는 되게 뭔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취미를 되게 잘 나와. 아, 야, 맞아. 너가 아기자기하고 나 봤어, 귀여운. 나. 아기자기? 아기자기하고 근데 취미를 하니까 취미. 뒤로 가봐. 아니 근데 취미도 뭔가 캐릭터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언니가 막 언제는 막 귀여운 브레이슬릿 같은 것도 만들고 언제는 또 막 어떤 액티비티도 하고 막 되게 막 재밌을 것 같다. 되게 뭔가 되게 멋있어. 그리고 되게 그런 걸 보면 되게 소녀소녀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막 언니는 또 막 그리고 막 드라마 막 미드 같은 것도 막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난 지금 이걸 보고 있어. 난 지금 뭘 하고 있어. 이런 게 항상 있어서 그게 되게 전 심신병이 심하거든요. 좀 부러워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아기자기한 취미를 자주 갖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금방금방 질려가지고 한 가지로 오래 막 3년씩 4년씩 못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근데 그래도 꾸준하게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 나는. 근데 그게 더 좋을걸요? 아, 계속 새로운 거 막 네. 해보는 게 닮고 싶은 거라면 좋은 거겠죠? 닮고 네. 싶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저는 나는 약간 너무 포괄적이야. 지수 언니의 성격? 어때? 언니의 성격? 나는 좀 어떤 비슷하네요. 약간 좀 더 성격 닮고 싶다 했어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체적. 내가 막 나는 좀 내가 봐도 좀 가끔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지수 언니랑 얘기를 하면 그런 게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런 순간을 보면 아 나는 왜 저렇게 간단하게가 아니야. 더 그냥 그치? 정확하게 확실히 그냥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는 그런 게 되게 좋잖아요. 난 예를 들어 누가 막 나 뭐 머리를 뭐 염색을 할까? 막 이래 그러면 막 같이 고민이 되는 막 아 잠깐만 막 한번 어플 한번 입혀볼까? 막 잠깐 가발을 써볼래? 막 이런데 언니는 난 블랙 약간 맞아. 이렇게 해야 하나 그 자기의 맞아. 취향이 되게 확실한 그런 게 아주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런 그런 보는 눈이 있고 그리고 되게 솔직해요. 네. 우리가 막 이제 언니한테 막 의견을 물어볼 때는 되게 솔직하게 잘 이렇게 네. 해줘요. 네.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마지막. 저는요. 리사? 아, 리사는 뭐야? 정말 저런 거. 하이텐션. No. 리사는 캄이래요. 캄. 캄한 거 담고 싶다 해줘요. 캄한 거? 아니. 리사는 뭔가 되게 모델 같은 뭐야 윙크 아, 모델 끼가 같은... 많고 댄스 댄싱 머신 롱다리 별로 없네요. 꿀머리 꿀머리 오늘 이따 해줄까? 꿀머리 아니 리사는 너무 춤도 너무 잘 추고 제가 이렇게 직관하면 너무 크게 느끼거든요. 이거를 직관? 직접 보면 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 영상으로 볼 때보다 직접 보면 더 감동이 큰데 저는 이제 블랙핑크니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직접 보면 근데 진짜 그래서 막 와
너 정말 막 숨겨왔던 댄스가 아직 남아있구나. 진짜 블랙핑크 그래서 콘서트 진짜, 가야 돼. 네. 리사 춤추는 거 진짜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네. 눈이 즐거워. 한수 알려주시죠. 네? 한순? 한순? 한번 알려주시죠. 아, 춤을요? 예. 네. 지금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아, 열어봤어. 제가 이런 거, 이것도 방금 좀 맞아 취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어, 네. 이거 다 빨리빨리 대답할게요. 네. 스피드 퀴즈예요. 시작! 5주년까지 멋지게 달려왔는데 데뷔 초에 언니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뭔가요? 언니들에게? 자기 그러니까 데뷔 자신에게 초에, 데뷔 초에 예.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초에? 오. 어렵다. 어렵다. 자, 언니부터. 데뷔 초에 나에게? 응.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그게 끝이에요? 어. 아. 네, 넘어갈게요. 채영이. 저요? 데뷔 초. 나 데뷔 초에 채영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 뭐예요? 어때? 궁금합니다. 채영아. 지금 너가 19살인가? 20살이겠지? 꼭 트리트먼트를 많이 지금부터 하려고. 준비해도. 어, 너무 중요한 말 아니야? 이걸 알고 있으면 얼마나 완전 좋아. 완전해요. 완전. 오케이. 아쉽다. 시간 아쉽다. 아쉽네요. 괜찮아. 아직 저도, 안 늦었어. 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훌륭해. 아 있긴 해요. 근데 진짜 축하해. 왜냐면 데뷔를 했으니까. 왜냐면 진짜 엄청 오랫동안 저희가 엄청 열심히 막 연습하고 막 정말 인생을 다 담아서 막 연습하고 눈물 막 나나요? 네. 왜요? 집에서 멀리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정말 축하한다. 스윗하네요. 미사 씨는요? 저는 그냥 제 스무 살 때 약간 저는 그때는 뭐 라이브 할 때나 이렇게 할 때는 말 약간 말 되게 적었었어요. 왜냐면 그 한국어 있다 보니까 약간 말 실수할까 봐 그러니까 단어도 틀릴까 봐 되게 무서웠는데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긴 했는데 그래서 뭔가 더 자신감을 그냥, 가져라. 네,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어차피 지금, 틀려도 제가 지금 방금 틀렸는데도 다 이렇게 커렉트 해주고 그래 다 알아들어주니까 지금도 약간 리사한테 말해주고 싶네요. 네. 대기실에서 한국말 되게 잘했는데 갑자기 막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실수할... 네. 네. 아니요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건 빨리 대답해주세요. 한 네. 명씩 탁탁탁탁. 네. 블링크와 다시 대면하게 될 날 무엇을 하고 싶어요? 되게 느린데요? 뭐할 거야? 되게 쉽죠. 뭐 나는 저는 그냥 턱 하고 싶어요. 턱. 나는 그냥 콘서트 하고 싶은데? 콘서트. 무대에서 만나고 싶은데? 전 셀카 찍고 싶어요, 같이. 진짜. 셀카. 나는 그럼 아이스크림을 나눠줘. 오, 괜찮다. 나중에 좋아, 좋아, 꼭 좋아. 아이스크림을 다시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다음 질문이에요. 빨리 대답해주세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데뷔 5주년을 맞이한 소감을 한 단어로 나타낸다면? 한 단어로? 네. 축하 소감을? 짱! 한 단어로? 해피. 해피 좋았다. 다시 해. 시작! 해피. 나도 있어. 채영이도 있어, 채영이도. 시작! Thankful. 젠득이도. 나 지금 진행하느라고 답변을 할 생각할 시간이 없어. 아니야, 빨리. 하나, 둘, 셋. Love. Love? You mean love? Love. 진짜 웃기다. 네, 자, 이거를 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제가 골랐어요. 5주년을 기념하면서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니, 블링크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 바꿀게요. 오, 질문을 갖고 노는 젠득. 오,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있어요? 너가 좋아하는 거잖아. 너가 알려줬잖아. 인스타 리멤버. 컨셉
아까부터 전 감해요. 어 그런 모션 뭐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너가 나 데려간 거 아니야? 이만 먹으면 막 맞아. 너가 나 데려갔다. 아니 그건 줄 몰랐죠. 너가 그건 줄 몰랐죠. 한 명씩 소감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손 들고서 바로 하면 돼. 아 그래요? 먼저 해야 되나? 자, 아, 네, 저 아니요, 먼저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먼저 안 들었는데요. 아 예. 롯데 들었습니다. 뭔가 그 저희 처음에 데뷔 딱 하고 팬분들이 그 저희 첫 무대 녹화 보러 와주신 거 보고 저희가 진짜 놀랬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막 저희 사람 막 매니저분이 막 저희 우리 팬이라고 블링크라고 우리 팬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막 에? 에이 설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저희 팬이었던 분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5년간 저희가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추억들을 쌓아왔던 것 같은데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너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같이 그렇게 막 처음엔 막 설렘설렘 이러다 같이 막 월드 투어에서 막 만나고 막 이런 거 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막 요새는 또 많이 못 만나기도 하고 또 나 앞으로는 또 만나는 날이 또 돌아오겠죠. 이렇게 이런 많은 일들을 같이 경험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늘 옆에 있어주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5주년 축하해요. 영어도 조금 해주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We know that a lot of blinks around the world are watching this right now. And I was just talking about how I feel like we have a lot of memories together over the 5 years we've been it's half a decade if you think about it, so it's pretty, it's, you know, it's something. But yeah, we're just very grateful to have you guys to grow up with and, you know, just everything. We're very grateful. So thank you so much and we love you. Yay! 자야. 뭔가 5주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기보다 저희한테는 되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저희가 넷이서 같이 한 1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뭔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뭐 그 안에 이제 블링크도 저희와 함께 합류해서 함께 이 시간을 같이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뭐 앞으로 남은 날들도 많으니까 같이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은 우리 더 많은 추억 만들 수 있길 바라며 다음 뭐 6주년 때는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기를 진짜 바랄게요. 다들 너무 축하해줘서 고맙고 많이 많이 사랑하고 우리 멤버들도 역시 멤버들도 뭐예요? 멤버들도 love you 사랑해 사랑해 듣고 싶어 아 진짜 듣고 싶어 음성 메모로 내가 보내놓게 진짜야? 근데 하긴 언니가 사랑한다고 저희한테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해줘요 언니 눈빛만 봐도 5주년이잖아요 5주년도 안 하죠 사랑해 가지러해 아니야 나 지금 막 부끄러웠어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진 거야 너무 소름 끼쳐 저는 이런 말을 잘 못하거든요 소름 끼쳤어 언니 와 소름 돋았어요 나 오늘 되게 행복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 아싸 짤로 남겼다 아싸 근데 내가 막 에이 계속 돌려봐야지 사랑해 반응이 더 이상해 나 귀를 막아 야 뭐야 아니,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어색하긴 맞아. 하다 언니한테 좋다 맞아. 좋다 5주년 좋다 다음 누구예요? 나 할게요 나 리사 할게요 뭐야 일단 처음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같이 커왔잖아요. 같이 나이도 먹고 그래서 뭔가 저는 벌써 5년인 것도 뭔가 되게 약간 벌써인가? 되게 5년은 짧지도 않고
없고 길지도 않은데 근데 저는 뭔가 아직도 진짜 신인 같아요. 제가 아직도 되게 완전 초반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근데 5주년 오늘 5주년이니까 되게 이제 실감이 실감이 케이크를 케이크 보고 아 실감이 나니까 되게 뭔가 네. 아, 그동안 되게 많은 일도 많이 같이 겪었고 네. 우리 되게 막 콘서트도 했었고 막 해외 가서 월드투어도 했었고 되게 아주 많은 좋은 추억들 같이 쌓았으니까 되게 너무 좋고 쌓았으니까 추억들 추억을 쌓았으니까 덤벼! 추억 덤벼! 그래서 너무 고맙고 되게 저희 뭐지? วันแบบเขาเรียกว่าอะไรอ่ะวันไหนที่บลิงค์รู้สึกดาวไม่สบายใจมาดูพวกเรา Blackpink แล้วทุกคนแฮปปี้ทุกคนลืมเรื่องที่แบบดาวไปอะไรเงี้ยพวกเรารู้สึกว่าดีใจมากที่เราเป็นเหมือนเป็น energy good energy for you guys and อยากจะขอบคุณพี่ๆทุกๆคนที่เป็นกำลังใจให้พวกเรามาตลอด สิ่งที่พี่ๆทำให้พวกเราแบบว่าพยายาม บอกรักส่งความคิดถึงมาทางคอมเมนต์หรืออะไรเงี้ยพวกเราอ่านแล้วพวกเรารู้สึกอย่างไงแบบรู้สึกขอบคุณจริงๆแล้วมันบางทีวันไหนที่เราดาวอะไรเงี้ยแล้วเราไปดูข้อความที่พี่ๆส่งมาเงี้ยมันรู้สึกแบบเฮ้ยมันช่วยได้จริงๆค่ะขอบคุณมากค่ะ Thank you ค่ะ Love you เทคโนโลยีจุดดูรุ่งกว่าเธอเนาะแต่ผมก็รันเลยสู้เทคโนโลยีจุดดูรุ่งกว่าเธอโอ้โห나는가끔이래얘가맨날나는얘가한국어하는거제일많이보고가끔영어하는거보고태국어는진짜뭐이렇게가끔하잖아그니까너태국어하면너태국잘하는거맞아 너태국어하면알아들어맞아 태국어진짜늘었는데어감사합니다너무듣기좋은데요어감사합니다저되게calm하게얘기해서아약간calm해줬네아낯선다어느컨셉마지막저는멤버들이다좋은얘기와저와같은생각을많이했으니까짧게끝낼게요네너무자주못봐서진짜그게제일속상한것같고이게계속뭔가울지마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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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trying to like think, but like in my head, like I had this in English, yeah. but now I'm trying to speak in Korean. And okay. It's just like a little not 어색해 for me. No, I just want to say I'm really, really grateful and thankful for our blinks, and we couldn't be happier, you know, like with all the time that we spend together. And we're just so lucky to have everyone with us, with on this journey with us, and. I just wanted to say that rather than being like sad and like, you know, emotional about not the situation we're in right now, I really want to think about the future for us, like what's coming up next for us, because I feel like there's so many exciting things happening and still, you know, we're working hard on anything that we can so you guys can reach out to us in lots of different ways, so... Yeah, today was another day that we got together so we could talk to you guys because we haven't talked to you guys in a long time as a group and alive, and I think there's more to come. So happy 5th anniversary, everyone! Yay! Woo! Wow! 진짜 축하해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블링크 즐거웠나요? 네. 블링크? 우리 마무리 블링크 역할 그걸로 하면 안 돼요? 뭐? 나 주세요 이거 하고 좋아 끝나고 네, 오케이 다들 5주년에 저희와 함께 해줘서 고맙고 시간 내서 저희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무비도 많이 재밌게 보세요 예 맞아 거기서 리사가 막 나 깜짝 놀랐잖아 아 맞아 crying? 오 she was like 맞아 crying? 나도 베이비 나 아니 나 티저보다 깜짝 놀랐어 제가 이거 알았어요 알아냈어요 제가 이제 속마음 얘기할 때마다 I get too emotional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But 그동안. I'm happy you're like
speaking out and like being more confident. Because I think I really like 그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거였어. 근데 그래서 저, I just get 난 완전 깜짝 내가 다 올 뻔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만 오늘 그 링크 분들이 더 무비에서 보고 같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요. 재밌게 봐요. 재밌게 봐요. 앞으로 6주년 때 또 봐. 아니 앞으로 그 전에 보겠지만. 언니 내가 볼 건데 저희 안 볼 거예요. 아니야. 6주년 때 또 이런 게 어? 아니야. 이런 매력 있는 것 같아. 그냥 곧 보자. 이 매년 이런 애니버설 축하할 때 막 좀 우리는 항상 크고 막 빅 프로덕션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우리 네. 저희한테도 이 시간이 되게 재밌고 소중한 맞아. 것 같아서 나름 트레디션을 지키려고 네. 이 시간을 마련한 건데 오늘은 진짜 감사하게 이렇게 이쁜 장소도 만들어주신 건데 뭐 어떤 형태가 됐든 또 라이브로 만나지 않을까 싶네요. 내년에도 네. 좋아요. 그리고 see you soon 하면서 오케이. 어 이거예요. 링크 okay. 그러면은 우린 또 see you soon. See you soon. See you soon. 어, 이거 이거는요? 이렇게? 오케이. 1, 2, 3 언니! 다시. 오 마이 갓, 노! 미안해요. 너무. 1, 2, 3 어. 이게 내가 무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실수한 거야. 잘했어. 안녕, 안녕. 나는 지수야. 헬륨 가스 먹었더니 여러 개를 채.